치열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그 끝을 향해 갈 즈음에 연합국 소속의 수뇌부들이 흑해 연안에 자리한 얄타에 속속 모여듭니다. 얄타 회담. 예, 얄타 회담이죠.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스벨트, 봤어 이거. 영국의 처칠 세 분이 총 8일간 이 얄타에 머물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얄타 회담의 주요 의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을 연합국이 점령해서 함께 분할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 재판을 열기로 하는 등 독일의 점령과 향후 관리 문제가 합의되었어요. 그런데 이 얄타 회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사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가 거론됐고요. 그에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연합국들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지고 이에 그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조항이나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야? 왜냐하면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분할 점령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45년 5월 8일에 나치 독일이 항복했고 8월 14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통보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납니다. 그와 함께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됐죠. 1945년 8월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에서는 소련이, 남에서는 미국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그 38선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0발토를 지나는 선으로 그어졌는데 지형이나 행정경계, 교통로 등과는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직선이었습니다. 짝대기네 그냥. 예. 자, 이렇게 38도선 이북에는 소련 민정청이, 이남에는 제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수립되었죠. 이렇게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정권이 들어서고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던 중에 1949년 3월에 북한의 한 인물이 전격적인 모스크바 방문을 합니다. 김일성. 예,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버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그는 찬양하네. 그럼. 예,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이렇게 다급하게 모스크바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제 막 정권을 수립한 북한으로서는 소련의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해서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스탈린에게 북한의 복구 사업과 조선 인민군 무장을 위해서 약 3천만 달러 금액의 차관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원조를 요청하러 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북한 지도부는 공산주의 진영의 대부격인 스탈린을 위한 갖가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뭐야 이게? 도회지? 여기 보면 스탈린 대원수에게 들이는 선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직접 수작업으로 30페이지 분량의 도회집을 제작할 정도였었는데요. 그 선물 목록 리스트예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럼 북한 측은 스탈린에게 어떤 것을 선물했을까요? 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예. 북한에 그래도 좀 뭐랄까 고려청자 특산품 같은 거? 산삼. 산삼. 예. 뱀술. 뱀술 같은 거. 그런 거 뱀술. 도예집에 따르면 북한 측은 책장과 사무용 테이블, 각종 장, 탁자, 병풍 등을 비롯해서 26종의 가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와. 지금 보는 사진은 각종 가구들로 꾸민 샘플 사진입니다. 모두 북한 고위층이 사용하는 고급 가구들이었는데요. 이 선물 목록 중에서는 스탈린을 위해 준비한 꽃병도 있었는데 꽃병? 이 꽃병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거든요. 자, 어떤 점이 특별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꽃병? 꽃병에 스탈린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씨,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요. 거기다 꽃을 꽂아놓으면 웃기지 않을까? 얼굴에 꽃, 머리에 꽃. 얼굴에 꽃. 예. 하여튼 혜성 씨가 지금 추측을 얘기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닐 것 같아. 에이, 꽃병의 얼굴은. 바로 꽃병에 스탈린의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네. 예, 예. 오, 소름. 야, 이런 건 진짜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다. 그쵸. 예, 바로 꽃병 앞면에 스탈린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북한의 예술가들이 꽃병의 도안을 벽에 붙여놓고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작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근데. 예,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스탈린의 환심을 사고 지원을 받는 일이 워낙 중요하고 절실했던 것이죠. 근데 느낌 있다. 그런데 이 방문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긴밀히 요청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뭐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다 바꾸겠습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무력으로 남한을 침범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김일성의 계획을 들은 스탈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성공을 하면 공산주의 세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예. 좋아할 만한 일 아닌가요? 근데 남한 쪽에 미국이 있으니까 예.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예.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북한 대표로. 예. 우리가 한반도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조선 반동 세력은 평화통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북쪽이 먼저 남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합니다. 둘째, 남한에는 아직도 미군이 있습니다. 적대관계가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할 것입니다. 셋째, 38선에 관한 미소협정이 아직 유효합니다. 꽤 걱정을 많이 하네요. 예, 스탈린이 반대 의사를 밝힌 주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뭐 미국이랑 맞붙어서 좋을 거 없다. 예, 그렇다면 스탈린이 이렇게까지 미국을 신경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쟁 피해로 초토화가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미국은 오히려 경제성장 측면에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만 것이죠. 카멘 씨, 그 당시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로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당시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전 세계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중상층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중상층 상징하는 시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한번 못 덤비지, 소련이. 예.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에겐 군사적으로도 아주 절대적인 힘이 있었죠. 바로 당시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하.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사상 최초의 핵폭탄 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두 종류의 핵폭탄을 만들어냅니다. 리틀보이. 예, 왼쪽이 리틀보이, 오른쪽이 팻맨이라고 불린 핵폭탄인데요. 이 핵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서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Thousands and thousands of young Americans.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만약 김일성의 계획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으로 미국과 소련이 정면 충돌한다면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치, 그치.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소련이 미국을 쉽사리 이길 수 없다고도 내다봤죠. 게다가 스탈린이 처한 소련 내부의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를 입은 소련으로서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직접 치른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소련은 승전국이었어도 타격이 컸네요. 예,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내상을 입었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까?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련은 특히 이것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아, 정답. 예, 규현 씨. 아무래도 이게 세계대전을 치렀다 보니까 예. 남성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에이, 근데 뭐. 아, 근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예. 뭐야? 예.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췄지? 남자가 다리 걸렸어. 죄송합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2,700만 명을 웃도는 소련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 추정이 돼요. 2,700만이요? 예, 이 숫자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전쟁 직후에 20대, 30대 젊은 연령대의 소련 시민의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41명이었어요. 와. 예. 와, 반도 안 돼요. 아,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들었겠다. 와. 어머, 뭐야. 여자들끼리 춤추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47년 모스크바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여자들끼리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죠. 남성 파트너를 못 구해서. 예, 당연히 남자, 여자가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남자가 워낙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스탈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1950년 1월 30일 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서 모스크바로 불러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에? 전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현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일성이 착수하려는 남한에 대한 큰 과업에 대해 대화할 준비는 물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을 태도로 바꾼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 소련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1949년 한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남한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철수했구나. 예. 군사 고문단 자격으로 형식상
단 500여 명의 미군만을 남기고 철수했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어요. 아... 선생님,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를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그들이 남한 땅에 주둔해야 될 명분이 사라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 소련군이 194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이미 친소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철수를 완료하죠. 그러니까 남한 역시 1949년 6월 30일까지 소련군처럼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아, 그걸 노렸네. 예, 그리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47년 4월 29일 미국 측에서 작성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 원조 관련 문서를 보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이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의 원조 순서에서 한국은 1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순위가 매겨졌을까? 진짜. 우선 당시 미국은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을 아시아 지역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가운데 일본을 또 가장 중요시했고요. 앞으로 닥칠 이념 전쟁에서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게 적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